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이게 도대체 말이여, 막걸리여,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굉장히 정확한 표현들이죠. 산은 산이기도 하고, 물이기도 하고, 물은 물이기도 하고, 산이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러는지 사계도로 한번 살펴봅시다. 계속 주장하기를 수는 화요, 화는 수요, 목은 금이요, 금은 목이요 라고 해도 이게 말 같은 소리여야 믿지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자, 갑은 갑 양기는 을 음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을이 다시 갑으로 되어야 양음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양이 음질로, 음질은 전혀 다른 양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장생이라고 그러죠. 장생. 즉, 음질은 새로운 양기를 만들어내지, 동일한 오행의 양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전혀 다른 양기를 만들어내므로써 세상이 순환하게 만듭니다. 만약 이런 작용이 없으면 맨날 갑이 을로, 우리 갑으로, 갑이 을로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자, 양기가 을, 음기로 바뀌는 과정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흘러가는데, 을이 바뀌는 방식은 금으로 바뀌어요. 이게 분명히 목인데 경금이라는 금으로 바뀝니다. 이거 새싹이 경금이라는 꽃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오화에서 열매로 바뀝니다. 그 열매가 완성되면 신금으로 시종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희한하게도 갑으로 변해요. 분명히 금인데 목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 신금이 이 해수에 풀어져서 해종 갑목으로 물형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금에는 무엇이 있다? 보이지 않게 을이 있다. 을이 갑으로 바뀌는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 목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 을은 어떻게 된 거냐? 을이 경금과 을경 합해서 이 경금이라는 틀 안으로 을목을 집어넣어서 수기를 쫙 빼면 요 신금 시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금이 다시 해수에 풀어지면 갑으로 변합니다. 신의 물형이 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마치 콩이, 신금 콩이 콩나물로 바꾸는 것과 동일한 이치예요. 고로 목이 금이요, 금이 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요 이 말하고 동일한 겁니다. 이제 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봅시다. 자, 동일한 이치로 경금 양기가 신금 음질로 바뀌는 거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뀌면 되는데, 신금이 다시 양기인 경금으로 바뀌려면 절대로 시간이 역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못 가요. 반드시 새로운, 신금은 반드시 새로운 양기, 장생지 역할을 반드시 해줘요. 요 해수의 장생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으로 바뀌고 을로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경금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느냐? 묘목이 사화로 을경 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싹이 꽃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을목이 경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경금이 신금을 만들어냈고, 신금이 다시 경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신금 음기가 경금 양기를 바로 만들 수는 없고, 반드시 물형을 정반대라고 보이는 목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양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금이 목이요, 목이 금이라.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본체는 변하지 않으니 산은 산이요.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화, 이 의미를 산은 산이요,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금의 변화 과정을 살폈으니까 수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봅시다. 임수가 음질 개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개수는 다시 임수 양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로 못 갑니다. 반드시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화로, 수에서 화로. 병화로 바뀌고, 정화로 바뀌고, 임수로 바뀝니다. 즉, 수가 화로 가고, 화가 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기 신금, 신월에 임수가 장생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이 오화에서 병화가 정화로 바뀌면서 수렴이 시작되기에 신중 임수가 생겨난 거예요. 고로 화가 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라고 라는 느낌이죠. 수가 화로 바뀌고 화가 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은 산은 물이요, 물은 산이요, 이런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 오중정화가 수렴작용으로 신중 임수가 장생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화가 수로 바꿔준다. 고로 모든 이치는, 양기는 동일한 오행의 음질을 만들고, 이 음질은 바로 동일한 오행의 양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반대편 속성으로 변화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양기로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걸 봐봅시다. 자, 병화는 정화를 만들어냅니다. 고로 즉 화의 음질을 만들어내는데, 정화는 그럼 다시 병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시간이 역류할 수 없으니 회전하는 시간으로 순행하면서 반드시 화가 수로 바뀐 다음에 수가 병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바로 여기 자수에 임수가 개수화돼서 개수의 발산작용이 인중 병화, 분산작용을 장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장하다 보면 개수가 병화화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단순 무식 생각론으로 보면 계수가 병화를 극한의 정관이나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계수가 병화를 생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모르면 산이 사는 산이요, 사는 물이라는
그 멋진 표현을 알 턱이 있나?